아, 이건 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차가 나왔으면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? 나 이거 궁금했어. 환경안전 공학과에 입학할 생각 없나? 비행기도 나올 수 있고. 이게 정말 좋은 포인트야. 사람들이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. 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진짜 많으니까. 그러니까. 비행기도 전기로 띄울 수만 있으면 그러면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비행기 충전해가지고 비행기 날리면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겠어. 사람들이 그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. 태양광 또 태양 가까이서 나니까 계속 충전이 되면서 날아. 그 생각 얼마나 많이 하겠어. 그런데 차에 비해서 배나 비행기가 전기로 잘 안 되는 이유. 아, 가장 결정적인 이유. 배기량이. 배기량하고도 아니, 비슷한 문제야. 전기가 못 따라가는구나. 배터리 무게를. 차는 배터리 무게가 좀 무거워도 돼. 싣고 다니면 되니까.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와야 돼. 배터리 무게가 감당이 안 돼. 그래서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한다는 게 차 쪽으로 다 몰려 있어. 자, 그런데 전기차가 단점이 하나가 있지. 단점? 단점? 비싸잖아. 아, 차값이. 전기차의 핵심 부품 두 가지 하면 뭘 두 가지가? 이야기를 하냐면 배터리. 배터리. 그리고 또 하나 전력 반도체야. 전력 반도체. 여기서 전력 반도체로 이야기가 넘어오는 거지. 어떤 기계든지 전기로 움직이게 되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전력 반도체가 오늘의 주인공. 자, 전력 반도체가 뭡니까? 전력 반도체 가장 핵심적인 기능,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기능, 전기를 끄거나 켜는 동작을 해준다. 온오프 역할을? 우리가 뭘 띵 누르면 딱 꺼지잖아. 띵 누르면 다시 딱 켜지잖아. 그 안에 무슨 부품이 있어가지고 그걸 켜게 하거나 끄게 해주는 걸까? 전력 반도체. 특히 전기를 많이 대량으로 섬세하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전기차 같은 이런 제품을 움직일 때 전력을 조절해주는 것이 바로 전력 반도체라는 거지. 그래서 가져왔어. 이 자리에. 아, 나 아까부터 궁금했어. 뭘 가져왔는데. 요거. 요거. 이게 전력 반도체. 신기하다.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든 전력 반도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하거든. 이 정도로 개발된 거. 여기 보면 조그만 한 칸 한 칸 이렇게 쭉 칸잡이로 칸지어서 있잖아. 요거 한 칸 한 칸이 반도체 하나하나야. 아, 진짜 작다. 그래서 이거를 팔 때는 요거를 다 잘라가지고 요 한 칸 한 칸씩 파는 거야. 그거 하나 그 궁금해. SiC는 특별한 소재야? Si가 실리콘이야. 규소. C가 C로 시작하는 단어 오늘 많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? C? C, 카본. 실리콘, 탄소 두 개가 같이 있는 소재다라고 해서 SiC라고 하는 것인데 SiC는 다이아몬드 살짝 못 미칠 정도로 단단하고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고 더군다나 실리콘 덩어리에 비해서는 전압을 10배를 더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거든. 그래서 실리콘으로 만든 전력 반도체보다 10분의 1 두께만 써도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.